요즘 사람들은 하도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척하고 뭐 해가지고 무슨 장이 된다든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전체 자기 모습인 것 같이 해서 시비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장자에 보면은 참으로 제왕이 누구고 참으로 대법사가 누구고 참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즘 사람들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일곱 근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두 그 안입이 설신의 노예가 되는데 그게 전부인 척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우위를 점령하면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러면은 그것이 다 같이 생각하는데 장자 응제왕정에 보면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고 참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이고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불행과 불행을 겹쳐서 그 삶 자체가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국가, 세계 모든 인위적인 것이 자연을 파괴시켜가지고 불행을 초월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철도 파업을 하니까 이제 우리 현암은 대구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무슨 국가공무원이 노조가 형성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편리 조건을 불모로 삼아가지고 무슨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은 조금 생긴 게 많고 보는 게 좋은 게 그런 것들 쪽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모두 사람들이 시비를 하는데 그것이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의미 없는 그런 쪽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반대쪽으로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해보면은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장자의 뜻을 이해해보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리석은가. 응제왕장에는 이런 사람이 임금이고 제왕이고 부처님이고 대종사다. 그런 쪽 얘기예요. 무의 명호하고 장자가 사는 데는 송나라인데 전국시대에 송나라에서 칠국이 전쟁을 제일 많이 했는데 어렸을 적부터서 전쟁을 많이 장자는 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가를 어렸을 적부터 무상을 느끼다 보니까 저런 아주 명문을 남겼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명예가 최고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쪽에 살림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참으로 제왕이다. 그러니 무의명호하라. 명예에 대해서 호라고 하는 것은 문호자니까 명예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명예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쌓아온 모든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파장이 와가지고 그 영향이 자기 혼자 몸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람한테 미치는 거니까 호자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는 소리입니다. 명예를 주장함을 무의 하지 말아라. 금강경에서는 일체 성현이 무의법으로 차별을 삼는다.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금강경에서는 무상이라든가 무의법이 금강경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무의법은 법은 하나인데 고집밀도 공부하는 사람
소승 보살 입장에서는 고진멸도로 보이고 12년 공부한 연각들한테는 무위법이 12년으로 보이고 우리 금강경을 배우는 보살의 입장에서 봐서는 육바라밀로 무위법이 보인다 이 말이야.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근기 따라서 진리도 달리 보이기 마련인데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을 없애서 아공 법공을 얻어가지고 보살이 무주상 보시를 통해서 무상의 불가를 이루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인데 무이란 말은 참으로 인위적이고 계산적이고 생활에 집착한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열심히 살았을 적에 그때는 명호라 명예를 주장을 해서 삶 자체가 참으로 보살의 행위다. 무의의 살림살이가 파탄이 되지 않는 한 천하의 권력을 다 잡아도 그 사람은 전쟁을 야기시키고 파괴를 하고 무의 명호하며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이나 세상 삶 자체가 그냥 취직이나 해서 밥 벌어먹고 그냥 장사해서 하루하루 메꿔 가고 부처님 법도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쪽의 사람이라고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 수행하는 입장,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참삶인가 이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의명호라 명예에 대해서 주로 주장함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의모부라 모라고 하는 것은 회사면 회사 국가면 국가 가정은 가정대로 모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당연히 부모가 어떤 도모하는 데 주인공이 될 거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항상 무의 속에 무의 속에서 아상인상 자기 고정관념을 버리고 참으로 비어있는 공간 진리를 깨달아서 그 모의 주인공이 됐을 적에는 살림살이가 빈 살림살이로 해탈 쪽으로 지혜스럽게 나오지만 그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의모부하라 도모하는 데에 부라고 하는 건 창고입니다. 창고라고 하는 건 거리지요. 뭘 많이 쌓아놔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울수록 꾀가 더 많고 그런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큰 무기같이 지연, 학년 뭐 그런 것들이 권리가 하지만 장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모습이 전체 그냥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의 모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떨어져 나간 사람 무의의 삶 자체가 제왕이고 대종사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앉아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허둥댄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든가 자기 모습에 허둥댄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그런 눈이 열려서 텅 비어있는 마음속의 모든 사물을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각자가 다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그쪽에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진정한 대종사요 제왕이라고 하면은 응이란 말은 동사입니다. 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응이라고 하는 것은 응제왕이라고 할 적에는 일체 모든 사물을 응해서 일체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뭐냐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이지 거기는 유정무정도 다 들어갈 것이고 일단 응해주지만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을 깨쳐서 자기 삶 자체가 비어있는 쪽에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절대 저런 데에 모습이 말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가 어떤 쪽에 말려들어서 허둥대면 자식들도 파장이 오게 마련이고 이웃과 회사 모두 나라가 어떻습니까?
제왕이라는 신분은 응이란 말은 그냥 앉아있고 산중에서 도만 통해가지고 도의 즐거움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내려와서 시장에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의해야 된다. 무의모부하며 도모하는 데에 창고 역할을 하지 말아라. 도경스님은 보현사 또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져가지고 끌려갈 판인데 그 정명래 변호사 얘기를 내가 부산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없는 법도 만들어내고 착한 법도 나쁜 것으로 만들어내보니까 얼른 3분지쯤 띄워주고 같이 사기를 쳐야 시비가 끊어지지 그러기에는 안 된다. 도경스님도 재판을 이기려면 사기꾼이 돼야 돼. 부처님 마음도 본래 청정하고 마음이 있는 본래까지도 그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그 이치를 보고 어떤 무정이라든가 유정이라든가 무슨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돌멩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전체 자기 모습을 봐서 그 속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체 대자비를 49년 동안 중생의 시장바닥에 가서 그 실천을 하시는 어른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어른을 이렇게 추앙하고 하지만 그 어른이 진리만 깨닫고 절대 편등만 이치만 알아서 계시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2500년 전에 무슨 철학자나 무슨 저서 하나 남기고 뭐 그런 쪽으로 끝났을 거 아니야. 공자나 노자나 다른 성인들을 보면은 좋은 쪽에 머물러 있는 성인들이지 부처님 같이 그렇게 초월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서 동체 대비 유정이나 무정이나 모든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보고 49년 동안 실천해서 그렇게 다닌다니 다른 성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은 선에도 악에도 악에도 선에도 머무르지 않고 오직 무위법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근기에 해당이 되면 그 무위법의 진리를 사제의 눈으로 보여지고 12인연으로 보여지고 또 육바라밀로 보여진다. 그건 진리에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하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근기에 해당되는 건데 왜 나한테 시비를 해야? 우리가 비가 이렇게 오면은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빗방울 그 자체가 태평양 전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물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전체 태평양 모습이 함께 돼버렸는데 나는 태평양 모습 아니라고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서 툭툭 튀는 거 그런 거 봤어요. 이쪽 계곡물 저쪽 계곡물 흐르는 물은 다 모양새도 다르고 맑고 탁하고 하지만 일단 큰 연못에 모이면은 전부 한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신분이 이렇게 낮고 우리 공부가 부처님 세계 이해를 못하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비워버린 모습 우리가 살다 보면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다니 이 모양 이 모습에 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거하고는 삶 자체가 판이하게 틀다 이 말이야. 나는 복짓는 얘기 인과 얘기를 하질 않아요. 금강경 자체가 선이고 또 선시를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일상생활이 하나의 깨달음의 그림자고 우리 마음에 의해서 전부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은 생긴 것은 일단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그림자를 추적해 보면은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을 추적해 보면은 절대 평등한 진리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라고는 없는 거예요. 가짜. 가짜라는 게 없는 게 아무리 생활이 고달프고 자기 업이 두껍고 험하다 하더라도 자기 본래 평등한 모습에서 나온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참으로 지고 부처님 모습이고 이렇게 살면은 뭐 이 생활에 무슨 귀천 시비 선악에 얽매여가지고 살기 뭐냐 이 수행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갖추고 있는 공부를 해서 함께 살면은 그냥 빗방울 자체가 태평양 전체의 모습과 똑같다는 게요. 그게 이론상으로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분들이 다
경은 스님이나 원호나 다 서울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성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부처님 진리에는 선과 악이 없어. 가짜라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일본 영화가 가계부시라고 해가지고 그 가계부시란 영화 있었죠. 가계무사는 우리나라가 하는 거고 일본만 하는 가계부시, 무사는 부시.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큰 성주가 죽으면은 3년 동안 다른 성주에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똑같은 사람을 장군으로 이렇게 성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추대하다가 발각이 되면 쫓아내버리는 건데, 3년 동안 성주 노릇을 가짜 신분으로 익혀나가려니 골병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3년 동안 죽은 성주 노릇을 하다 보면 진짜 성주의 모습을 이해하고 알게 돼. 그 어느 날 가짜라고 하는 것이 3년 뒤에 다케다 신겐 가짜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돌팔매질을 하면서 비 오는데 쫓아내잖아. 이미 자기는 가짜 성주였지만 진짜 성주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또 손지들도 똑 할아버지같이 그렇게 모르고 모셨으니까. 전쟁하지 말란 말을 실천을 하고지만, 쫓겨난 내 아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케다 신겐이 망하는 때 혼자 그렇게 남아서 피를 흘리고 총을 쏘죠. 구로자와 아키라는 사람이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것이 부처님 진짜 깨달음의 모습에서 보신이나 화신불이 나와가지고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는데, 청정보증 비로자나불이라든가 본래 진리 모습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 수준이 해당이 안 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에서 1100억화신의 몸을 중생근기 따라서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하지만, 비로자나불의 부처님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모습이 없는 것에 모습이 있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없는 모습의 그림자는 현실 모습이니까 그 그림자는 진리의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 당체를 알면은 금강경 공부하고 우리가 진리들을 깨끗이 깨달음 얻어서 살 수가 있다는 그런 공부. 그 사람이 제왕이고 그 사람이 대종사다. 그럼 아무리 세상을 다 지배한다 하더라도 무위 반대가 뭡니까? 유위적인 거 아닙니까? 명예에 집착하고 삶에 집착하고 모두 그런 것들이 유의적인 건데, 무의사임하고 일마다 생활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집착을 하지 말아라. 무의. 그럼 바꿀면 죽지 않느냐? 그런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일상생활에 책임지어 있는 것들이 내가 집착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실천하고 비어있는 무의 공간을 확대해가지고 열심히 살 뿐이지, 내가 무슨 주인공이 되고 뭐 했다라도 일의 주장을 맡고 다 해결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설치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그건 전부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게 돼. 그건 또 해보면 한계가 있어. 텅 비어있는 무의 마음 속에 살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이 말이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형성이 되면은 없어지고 소멸돼 버리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에 부딪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의의 살림, 텅 비어 있는 마음, 일상생활 속에 더불어 열심히 살고 내 진실껏 살되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책임이라든가 거기에 전체 모습을 드러내 가지고 거기에 모든 모습을 걸지 말아야 돼. 모든 모습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어? 무의의 삶에 걸어야지. 비어있는 자기 모습에 걸어야지. 한 모양이지. 금강경이나 참선이나 화엄경 같은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나와 둘이 아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한 모습. 이 세상에 가짜는 없어. 정암도 부처님 모습이요, 정광도 부처님 모습이요. 그 모습 속에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내가 왜내 생활 모습 속에 내가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허둥대고 잠못 자고 그러냐 이 말. 요즘 세상일수록 금강경이 꼭 필요하고 요즘 세상일수록 모습에
모습 빼놓고 뭐가 있어?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의 지주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수양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이지요. 지식을 주장을 하지 말아라. 지식의 반대는 텅 비에 있는 모습을 보는 지혜입니다. 자기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평생 동안 익힌 고정관념 아니겠어요? 불교를 배우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무의삶을 살 적에는 자기가 아는 지식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런 소리 하면 바보 천치되고 굶어 안 죽냐, 뭐 왕따 당하냐, 저기 뭐 저러냐 그러지만 참으로 이건 장자 은기왕정에 평생 동안 찢이고 볶고 싸우고 송나라의 그 칠국이 쟁패하는 그 속에서 창자가 얻은 철학입니다. 저런 것들이 중국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금강경 비어있는 진리들이 표현이 이렇게 잘 되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명예에 집을 짓지 말아라. 도모하는 창고가 되지 말아라. 일마다 책임을 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책임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거, 석가가 아만이 최고 세인데, 아만이 그렇게 세가지고 어떻게 대각의 존이 되겠느냐고, 유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법길 일기야처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공으로 돌아갔으니까, 불교의 선에서는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으니까 무자지교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유교는 있는 모습만 알아가지고 절절하게 독실하게 사는 모습만 얘기를 했지 없는 모습에 비어있는 공간이 거기서 있는 모습이 흘려나왔다는 이치를 유교에서는 언급을 하질 않아요. 아버지와 원수는 아들이 갚아줘야 아버지한테 효황까지 생각이 되니까 2조 500년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비세계의 어떤 사화로 얼룩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여인의 비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2조 500년의 어떤 연속국은 여인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공부를 안 하면 더 저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욕심이 많잖아요. 여자가 또 업이. 남자는 얼룩에 해놓고 도망갈 수가 있지만 여자는 그걸 키워야 되니까 업이 지중하잖아. 원래 업이 없고 비고 그런 어떤 내면의 당체 모습을 못 보니까 항상 생활의 모습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다 몰락을 하고 민멸해 가는 것이 그런 어떤 삶이다 이 말이야. 세진무궁이 유무짐하고 체진무궁이, 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이런 소리입니다. 통째로, 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담이 없는 삶이 뭡니까? 무이라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공이고 모든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몸소 그 무궁의 무위의 이치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고 깨닫되 유무짐이라 마음속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짐을 얘기를 하는데 조짐은 뭐냐 주역에서 얘기하는 태극을 조짐이라 그러고 태극이 있으니까 음과 양이 벌어지고 음과 양이 벌어지니까 팔계가 벌어지고 팔계가 64계란 말이에요. 64계 주역을 보면은 불행을 행으로 주역이라는 이치가 불행을 행으로 바꿔놓는 어떤 진태의 그런 생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주역인데 파장에서 오는 모든 갈등은 자기 사주팔자가 64개에 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주역 점을 쳐보면은 다 64개에 매해서 점괘가 나온단 말이야. 그건 젊게 위주로 세상을 살아나는 것이지만 불교의 선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 깔려있는 삼라만상의 그런 모든 모습들은 64개 잡아서
팔계로 하늘을 시키고, 팔계는 다시 음가양으로 하늘을 시키고, 음가양이 벌어지기 전에 다시 태극으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모든 모습이 생기기 전 본래 모습에 앉아가지고 탄탄하게 진리를 밝혀라는 것이 선의 얘기란 말이에요. 답이 다 그래요. 서양은 절대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애속된 쪽으로 이원론적이지만 동양 유교나 도교나 선이나 내면에서 자기 내면에서 구하는 것이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체진무궁이 통째로, 그렇잖아요. 통째로.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자기 통째로 자기 모습같이 그렇게 아느니까 천수천안이라는 손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천수천안이 중생을 자기 모습으로 품어 안는 내면의 어떤 진리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본래 청정한 모습이 안 깔려 있으면은 관세음보살 눈이 청개요, 손이 청개요, 뭐 모습이 청개라고 하면 그건 뭐 완구용에 지나지 않죠. 그건 그 모습 속에는 참으로의 통신, 모든 중생을 한 몸으로 안는 실상의 철학이 그 들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천수천안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가가 달마 스님이 9년 면벽을 하는데 눈 위에만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 무슨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팔을 잘라내고 구워파는 절절한 진지한 그 모습이 있으니까 해가 모습이 돋보이는 것이지 그런 건 아무나 흉내 못 내잖아요. 팔을 자른다든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금강경 사학구계를 우리가 애우면서 참으로 부처님 모습, 비어있는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 그게 실상의 모습이지. 그냥 금강경 외우고 그냥 공부하고 무슨 공덕된다 그러고 업장 소멸된다 그러고 뭐 회사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애 공부 잘하고 그런 신앙으로 금강경을 낸다라면 금강경의 실상의 모습하고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달은 적이 있냐 없냐 수보리께 물으면은 수보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달은 흔적이 없다. 진리 모습 그 자체인데 깨달을 바에 어떤 진리가 있고 깨닫는 주체가 있으면은 진리 자체는 능과 소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만 불교의 진리라고는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한 모습이 뭐냐? 통신이란 말이에요. 통신. 통신. 아버지는 가정의 통신이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통신이다. 그렇게 돼야 되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대통령도 국회도 이 한 모습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통신. 통신. 통진무궁이 통째로 무궁한 이치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깨달아 가지고 살림을 차리지만 유무지미라 흔적이 없는 데에 거느린다. 놓은다 이 말이죠. 진리에서 소요요한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것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만히 못 있죠. 항상 걸어도 거만스럽게 건다든가 없는 사람은 또 위축된다든가 못난 사람은 그냥 항상 성형수술을 생각한다든가 뭐 그 짐이 다 그런 거예요. 삶 자체에 통째로 자기 모습을 못 본 사람의 어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하고만 놀고 우리 애들 다 그렇더라니까. 야 이놈들아 왜 국민학교 나온 애들하고 놀지 너들은 왜 너들끼리 노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별나요. 그러니까 생활에 왕따당하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같이 출가해가지고 큰도 깨닫던 사람 난 못 들었어. 통째로 못 들어가 그러면 고정관념 때문에 잘난 거 공부 잘한 거 집에서부터 만날 국민학교부터 1등 2등 만나 물어보면 천하무시간기 또 서울대학 나오고 천하무시간기
의사하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무식해요. 의사는 맨날 앉아가지고 그것만 보지 뭘, 그, 뭐 싸는 게 없다 이 말이요. 전부살 빼놓고 전부살이야 박식이지 뭐. 우리 전부살 똑똑한 게 없어요. 보면은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삶 자체가 부처님이 신자다 보니까 다 때거리를 또 몰고 온단 말이야. 그것이 전부살 단점인 것 같지만 좋은 장점이란 말이야. 똑똑한 짓하고 툭툭 튕기고 사람 선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 피곤해서 붙었어요. 우리 저 부암사는 나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우리 정보살이 논밭전지라. 논밭전지가 있어야 씨를 뿌리고 먹고 살지. 그래 안 그래. 2500년 전 고전이지만 지금 우리 생활은 참으로 절절히 필요한 금강경이라든가 저런 내용.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어려워가지고. 강귀시인은 입만 벌리면 선시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 무슨 머릿속에 사제인지 책도 안 보고 뭐 하고 그런데,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저러니까 저러지. 저거 닮으려거든 피곤하니까 옆에 가지도 말고 도망가 있나. 우리 애들이 도망간다니까 나한테는. 도망가. 그러지만 내가 지금 잡아먹나? 한 모습으로 통째로 사니까 모습이 벌어지기 이전, 너와 나와 생기기 이전 텅 빈 모습으로 뿌리를 잃고 무위로 바탕을 이루니까 그 모습에서 삶이 무위의 삶이 텅 비에 있는 모습이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든지 원륭무회하고 자유스럽고 그런 사람은 도둑놈의 세계 어디 가도 도둑놈하고 살아남으려면 도둑놈같이 그렇게 통째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거기 가서 도둑놈 소리 죽이려고 하면 목숨 못 구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렇잖아. 촌에 가면 촌에 가는 대로, 국회에 가면 국회에 가는 대로, 외국에 가면 외국에 가는 대로. 전체 통째 그런 모습, 그 진리. 그렇지만 모습에 젖어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초월적인 그런 모습에 사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그것이 지상의 응제왕이고 대종사라는 거예요. 대종사. 삶은 크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수행이고 공부고 진리고 철학이란. 진기 소수어천이 무견득이니, 진기 소수어천이 다 하늘에 받은 것을 진기, 다 소유를 하고 살지 마. 그렇잖아. 우리가 인왕산을 보지만, 인왕산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의 몫이 인왕산 아닙니까? 금강경을 보고 우리가 저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보면은, 인왕산 내 눈에 들으면 인왕산 내 것이고, 인왕산에 걸려있는 달을 보면 인왕산 달이 내 것이지. 그게 무슨 임자 있어요? 무슨 임자가 있냐 이 말이야. 자연하고 나하고는 한 모습 통체이기 때문에, 통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광명, 하나의 광명이에요. 그 광명은 비치는 주체가 있고 비칠 바 대상이 있는 광명이 아니라 광명 그 자체라. 그래서 선사들은 이렇게 둥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심월이 고오라니 광탄만상이다. 마음의 딸이 외롭고 둥그니까 삼라만상의 모습을 이 둥근 마음의 딸이 삼켰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광명이라든가 비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못하지만 그 무슨 물건이냐 이 말이야. 무슨 물건이 그 물건이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냐 이 말이야. 대박 보면 인왕산이 턱 걸리면 뭐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못해 먹거니 해거니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금강경 내용은 실상의 모습을 보고 항상 내 몸을 청정히 하는 계율을 가져야 되고 또 항상 인욕을 해야 되고 항상 물질 보시를 해야 되고 항상 정진을 해야 되고
항상 선정을 닦아야 되고, 항상 지혜를 증장시키는 육바람의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게 수반하지 않으면은 그건 공론이죠. 그렇죠? 그 하늘에서 받은 바, 그내 마음의 천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살더라도 무견득이라, 얻었다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 역허이희라, 또한 허라고 하는 허공처럼 턱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허공에 무슨 군역이 있습니까? 허공에 군역이 있는 거 봤어? 허공 군역이 있는 거 봤어? 허공에 군역이 없지? 내 마음에 군역이 있는 거 봤어? 없지? 그렇잖아. 허공이 여기 부암사에만 있고 청와대는 허공이 없는 건 아니야. 허공 어디든지 꽉 충만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이 몸속에 꼬물거리는 마음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충만되어 있다는. 그래서 허공에 비유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 마음이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지 마음이고 이건 지수화풍으로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이 전체 몸인 양 생각하니까 아집과 법집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깨달은 진리의 본체를 봐버리면 한 모습이니까 몸 관리나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이건 내가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몸 관리 잘하는 것이 이 지멍땡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멍땡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멍땡이가 아니에요. 그저 관리자는 하는 어떤 차원에서 내가 관리자지. 이런 모습의 결과는 역허이라. 허공의 몸을 몸소 체득해서 사는 사람의 본래 모습이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려우니까 재밌지. 쉬운 건 무슨 저 일간 스포츠, 주간 스포츠지 뭐 그게 뭐 눈으로 보고 찌고 뱉고 차오고 승부나는 그것이지. 어려우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어려우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모르는 세계에는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한 거야. 지인지심은 약경이라. 지극한 사람의 마음. 지극한 사람은 지극한 선을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지인이고, 지인이란 말은 성인이란 말도 되고, 무위 지인이란 말도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지인의 마음은 항상 약경하여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없는 청정한 거울과 같아서, 불장불령이라, 사물을 맑은 거울이 응하는데, 마음으로 거울 자체가 투명하고 밝은데, 이 빨간 그림자가 오면은 빨간 그림자 비춰주고, 검은 사람이면 검은 사람 비춰준다. 그렇게 사전에 생각을 갖지 않잖아요, 거울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투명한 거울과 같아서 모습이 오면은 그 모습대로 진지하게 비춰주고 또 모습이 가면은 또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거울과 같이 맑게 살되 생활의 어떤 모습이 우리 주위에 나오고 부딪히는 것이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부지기수고 모양 자체가 현란해가지고 천 가지, 만 가지, 백억 가지지만, 일단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엔 회피하지는 못하잖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마치 수행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오면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그 모습 전체를 포용해 주되, 마음에 남기지 않는다. 마음에 남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병이고, 너무너무 꼬박질이 부지런하면 밤새도록 낮쪽으로 할머니 설치되는 거 보면은 잠도 못 자고, 뭐 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게을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게을러라는 소리 아니에요. 처해 있는 자기 환경에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처해 있으면서 무심으로, 비어있는 마음으로, 마치 투명한 거울같이, 항상 내면에 자기 살림을 이렇게 비고 챙기면서 사랑도 적당하게 해야지 저 여자 아니면 난 자살해 죽겠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 그것도 사랑의 병 아니에요. 병이란 말이야. 마치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시켜봐야 또 싫증 나가지고 또 서로 헤어져. 나는 그런 거 모르지만, 이치가. 응? 우리 저 정관거사는 며느리 요즘 시집 잘해요? 그런들 안 왔네. 나오고 싶어서 나와야지.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친구들이 싸우고 괴롭고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나오는 게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크게 벗어났는데 나가려면 끄드리고 안을 뿐이지. 불자이란 말은 거울이 무슨 사물이 오면은 에? 가져가지고 거울이라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아침 저녁 거울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 그릇을 이렇게 보면은 아 질그릇으로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릇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차담도 잡고 홍차도 먹고 작슬도 먹고 그런데 비어 있는 부분이 우선이고 다음에 물건을 담는 것이 다음인데 물건 담는 것만 보고 마시는 거 좋은 차 나쁜 차 얘기되지 그릇 자체가 원래 비어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사물이 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이 돼야 시비가 끊어지고 파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법회를 갔는데 공간 자체는 잊어버리고 법회 갔는데 제2에 머물러가지고 꼭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법당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우선이니까. 응? 공간이 우선이라 이 말이야. 비어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모든 모습은 공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존재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수레를 우리가 타고 가더라도 바퀴가 귀이니까 응? 바퀴살 30개를 이렇게 쭉 박고 바퀴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위에 타가지고 앉아서 수레가 좋다, 아늑하다 이것만 알지 바퀴가 왜 이렇게 비어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이 돼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비어있는 쪽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은 지인이나 도인이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꼭 무슨 법당에 앉아가지고 마음 비어버릴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모습은 비어있는 것이 우선이지 차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해가지고 각시 얻어가지고 부모 내빌이고 다 어디 이민 가고 뭐하고 그런 건데 어렵게 키운 부모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세계 우찌 쥐에 머물러주고 뭐하고 그런 건데 응? 부모가 우선이고 자기가 다음이라는 것이 요즘은 두 가지 문화 속에 그걸 안 가리키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모르는 놈들은 머리를 깎고 중을 만들어 버려야 돼. 불령이란 말은 맞이할 영자,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도 오기도 전에 무슨 물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이하는 그런 예비적인 마음이 없잖아. 내 일상생활은 비어있는 마음 쪽이 우선이면서 거울같이 투명하게 맑게 이렇게 거울처럼 그렇게 지인이 삶의 어떤 그 모습의 본체가 거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거울 자체가 사물이 오지도 않는데 앞으로 무슨 물건이 올 거다. 혜원 스님 얼굴이 비칠 것이다. 현진 스님 얼굴도 그게 아니잖아. 고정관념이 뚝 떨어진 자리. 고정관념이 뚝 떨어진 자리. 일체의 모습은 자기가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비어 있는 것이 우선이고 모습은 그저 열심히 응해주고 모습과 더불어 상의해가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그게 전체의 우선적인 살림살이가 아니라든 그런 얘기란 응이불장이라 응이란 말은 항상 모습을 응해가지고 살되 응이라고 하는 것은 응접한다는 소리니까 동사로 응접해가지고 살되 불장,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는다는 말이야. 불장. 응? 떳떳하게. 응? 응이 불장이라 고로 성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모든 사물을 이겨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지. 이겨가지고서 불쌍이라 상처를 받지 않는다. 세상에 부모 모시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요, 직장이나. 많지만, 금강경을 배우고 법문을 들으면은 그 답답하고 그 이 열심히 사는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억울한 생각을 하니까 무슨 분기에 자꾸 가입을 해가지고 손 들고 그죠. 지 생활도 엉망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잡아진 것도 아닌데, 응? 바로 잡아진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만 금강경 진리, 비어있는 진리를 모르면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모습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오염이 되고 상처를 받는다. 응? 무슨 소리 알겠죠? 그렇죠? 네. 통째로 한 모습, 통째로 한 모습, 에? 관세음보살의 한 모습. 부처님의 진리가 냉큼 어떻게 나하고 마음자리가 절대 평등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세계에 냉큼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금강경에서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라 이 말이야.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자신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보암사를 오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세계가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하고 내 삶 터전이 존재하고 자기가 어디까지나 다 부처고 주인공이라 이 말이야. 이게 확실하게 하늘로 통째로 눈이 딱 보여야 돼. 삶의 행복의 조건은 많은 것, 길도 많고 그러지만 그 삶의 조건이 전 대통령까지 대도무문의 어떤 도를 알아야 돼. 대도는 무문이라는 소리인데 문이 없다는 소리야. 도는 흔히 열려 있다 이 말이야. 걸어가는데 무슨 돌멩이도 채지도 않고 차도 보이지도 않고 탄탄대로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선에서는 그런 모습을 눈은 양쪽으로 이렇게 째졌고 코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거 빼놓고 대도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에서는 바로 가르쳐준단 말이야. 혼돈이라는 얘기는 전에 언젠가 명진장 한번 했지. 그렇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응기양장 여기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자연적인 것, 하나의 모습을 인위적인 어떤 인공적인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고서 파괴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초월하는 것을 장자에서 혼돈인데 그 혼돈하고 재물론에 보면은 이제 그 호랑나비 호재배기하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미학적으로 이렇게 모두 글 쓰는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데 참으로 이 혼돈 같은 것은 통곡을 우리가 해야 돼. 왜 우리 삶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본래 모습을 못 보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 어떤 가치관이 전도돼가지고 눈이나 귀에 노예가 돼가지고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옷 입혀야지 사우나 목욕 가야지 또 눈만 뜨고 나고 월말에 되면은 뭐야 집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무슨 세 내야지 전부살도 보따리 가지고 부암사 와야지. 남의 지제 이 숙이요 북해 지제 이 홀이라. 숙이라는 말이나 홀이라는 말은 가장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을. 조주 스님은 24시, 12시를 올라타고 부리고 사니까 나는 아마 이 육체가 쇠진하도록 120살은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120살 살고 열반하셨어요. 조주 스님 같은 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몸이라든가 내가 처해 있는 시간 공간에 노예가 돼서 사로잡혀 가지고 사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에 노예지. 이게 뭡니까?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귀를 즐겁게 해야 되고, 에? 정보살 사우나 가야 되고, 에? 뭐 해야 되고, 다이 몸뚱이 아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뭘 그렇게 생활 속의 모습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우나 가서 박박 짓물려도, 사우나 가면 못 쓴다고. 이제 난 사우나 잘안 가야 되겠어. 근데 도경선배 자꾸 가재. 숙이라는 거라든가 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일단 받는다는 겁니다. 홀이라는 문득 홀자나 문득 숙자나, 이게 시간의 개념이 짧은 것을 얘기하는데, 북해 쪽에 사는 임금이 숙이 되고 남해 쪽에 사는 임금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준수한 이름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뭐 40살, 60살, 70살 이렇게 살지만 그 시간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내 몸하고 관계없이, 내 처해 있는 공간하고 관계없이 뭐 어떤 물건이 하나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시간과 공간을 딱 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고,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화장터에 가 가지고 다음 몸이 부모 몸을 빚어 날 때까지는 그게 공간인데, 그걸 끼고 사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또 우리가 선적으로 가깝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시간의 개념에 사는 것이고, 입을 이렇게 닫혔을 때는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걸 얘기했네. 입을 열고 입을 닫았을 적에 한 모습을 끼고 있는 그 모습의 주인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든 중생들이나 범부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습에 관계없이, 내 생명은 과거 현재를 끼고, 내 생명은 이 우주의 한 몸으로 꽉차 있는 그 모습을 산 부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는 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시간에 걸려서 산다는 겁니다. 시간에 걸려서 살면 아침에 테레비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또 마누라 모르게 오후에 또 오대 가서 데이트도 한번 해야 되고, 시간 정해 가지고. 이 부부들의 어떤 전부 삶의 전체인데, 그런데 중앙지제는 이 혼돈이라,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 시간과 공간이 갈라지기 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혼돈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혼돈은 그렇게 쓰여지지만 그런 얘기가 여기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한 모습으로, 부모가 날 낳기 이전, 음과 양이 벌어지기 이전, 한 모습에 통째로 사는 사람을 혼돈이란다. 통째로 사는 사람을 혼돈, 한 모습.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라 이 말이죠. 왜저 무슨 작대기를 하나요? 만들어 놓으니까 왜안 만들어 놔?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미국은 잘 가시더만 그건 또 그렇지 못 들었어. 혼돈이 숙과 중앙지제가 혼돈인데, 숙과 오홀이 때로 함께 더불어 해가지고 혼돈이 사는 중앙에 마을에 놀러를 가는데, 혼돈이 대지심선이라, 혼돈이 숙과 홀 남과 부 임금 대접이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이 안입이 설치는 이
6, 7구역이 버르디 유엔의 원만한 모습으로 분별 없이 시간과 공간 개념 없이 참으로 진짜의 진실한 실상의 모습으로 대접을 해줬다는 그 얘기죠. 근데 혼돈의 살림살이를 시간과 공간에 매해 있는 사람이 그거 알겠어요? 예. 대접은 잘 받고 오긴 오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혼돈이 임금한테 가가지고 대접을 이렇게 받고 오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둘이 혹과 예. 숙과 월이 의논했습니다. 야, 우리 대접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혼돈이 그 덕에 대해서 그 훌륭한 한 모습의 덕에 대해서 우리도 그 은혜 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둘이 그렇게 의논을 하고 나서 말하는 소리가, 야, 우리는 사람마다 우리는 일곱 근육이 다 있는데 왜 혼돈이는 근육이 없냐 이거야. 일곱 근육이 통째로 사는데 무슨 근육이 뭘 필요하냐 이 말이야. 응? 공간이 내 모습에 뿌리를 받고 살다 보니까 통신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저번에 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 그렇잖아요. 산이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산 주체와 볼바 산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것이 통신이라는 소리요. 물이 어떻게 물소리를 듣습니까? 에? 물이 물소리를 듣는 것은 듣는 주체하고 들을 바 물의 개념이 끊어진 한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이 산을 본다는 진리, 물이 물을 물소리를 듣는다든지 그 진리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산에 가면은 발병이 날까 두려워가지고 꿈틀거리고 여산 폭포에 가면은 거기에 빠질까 싶어가지고 사람들 혼돈한데 산도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무리 여산 폭포가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산 폭포가 향로봉에 어떤 비마를 뿌려가지고 안개를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부채맺게 향을 잃는 그런 비경일자들에도 물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모여가지고 형성된 것인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만 그 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폭포에 가면 빠질까 겁나고 높은 산에 가면 다리 아픈 생각 먼저 하고 벌써 우리가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신 한 모습인데 산에 올라가면 다리 아픈 건 지가 아픈 것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요. 아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아주 그냥 금정산 펄펄 날라요. 다리가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픈 건 지 모습인데 내 다리가 아프면 일체 중생 다리가 다 아픈 건데 내가 대신 아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능소관계 내가 금강경 얘기를 하고 있고 금강경 얘기를 우리 불자들이 듣고 있지만 내가 금강경 얘기를 하는 것은 통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의하는 주체도 없고 들을 바에 어떤 신도도 없다. 금강경 자체의 한 모습이다. 그런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보는 것이 이해가 되면 세상 보는데 눈이 확 띄어요. 그리고 모습을 보면 진짜 가짜가 또 드러나. 에? 사람들의 진짜 가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깨피우고 잘도 속이자지만 흔히 보여. 그건 또 덫에 걸려서 난리에 또 치여요. 닭 잡아먹는 살갱이가 울타리에서 살살 걸리다가 결국 치여 죽잖아. 응? 결국 치여 죽잖아. 소나무가 저렇게 옹졸해가지고 석가래도 쓰일 아무 불필요한 나무 같지만 또 여행자가 다니는 길가에 큰 소나무가 그렇게 떡 있으면 모든 사람을 덮어주는 것 같지 가장 쓸모없는 것을 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쓸모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돈이 혼돈지 덕을 사람마다 일곱 군에 있어가지고 이 시청식식이라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요즘 음향기기 얼마나 좋습니까? 에? 눈으로 또 볼거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맛있는 음식이 요즘 뭐 우리 어렸을 때야
나는 군대 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두 개 굶다가 보니까 PX 빵을 내가 50인치 초에 먹었는데 20개를 먹었어. PX 빵을.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 또. 그대로 다 나와. 그러면 요즘 저 우리 회원 스님하고 미국 갔다 오더구만 미국에는 그렇게 맛있는 빵이 없대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빵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냐 이 말이야. 그때 혼돈은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으니까 소리도 못 듣고 좋은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또 시식도 못한단 말이야. 네. 차동무유라 하고 상시착지할세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이목구비가 있어가지고 오용락도 즐기게끔 9년 하나씩 뚫어주자. 둘이 이제 논의를 안기라. 예. 잘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오용락을 즐기고 이렇게 잘 사는데 혼돈이 그게 없으니까 군역을 시험삼아 한번 뚫어주자 해가지고 1차 일기라 하루에 한 군역씩 뚫었어. 하루에 한 군역씩 뚫었어. 우스울 일이 아니야. 전 자연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저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저 가정 파괴범이야 저것들은. 세계 파괴범이야. 그만 뜬 붓이야 저건. 붓이란 말이야 저 사람 붓이야. 하루에 한 구멍씩 뚫으니까 7일이 혼돈이 살아 일주일 만에 혼돈이 죽어버렸어.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지 모습 못 봐고 이제 오영락 즐기다 보니까 지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게 완전히 노예로 전락이 돼버렸어. 노예로 전락이 된 그 과정이 어때요? 그것도 또 시가 있지. 숙과 호리 저놈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영구 못 살게 이 지구 밖으로 쫓아내야 돼. 예. 온통한 일 아니겠어? 이상 사람들이 숙과 호를 비웃고 하지만 전부 나름대로 오영락 눈 즐겁게 귀 즐겁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부처님 빼놓고 지인 빼놓고 그렇잖아. 응?